일단은 큰 자전거를 타고요. 실향로에 있는 낡은샘 사우나에서 갈미족의 독특을 받아가지고 국토역을 이용해서 강서구청 고속청에다가 그걸 내려줬죠. 그리고 점심시간이 걸려가지고 대민 지원을 좀 하다가요, 파크 골프 치는 팀들이 빠지나간과 동시에 우리 손이 필요가 없는거죠. 그래서 집으로 넘어왔습니다. 다시 자전거를 바꿔 타고요, 다운 자전거로 국토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스름만에 목욕탕 가가지고 찜질 좀 하려고 그래요. 아유, 옆구리가 결린 지가 상당히 오래되거든요. 타서 붙이노니 목욕탕 가가지고 한 시간쯤 몸을 찜질 하랍니다. 아까 맑은 샘 보고 났기가 더 생각이 나네요. 맑은 샘은 어필이라서 저 가기가 그렇고. 지하철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파킹시켜 놓고요. 덕천에서 갈아타가지고 구명의 구남역에 하차한 다음에 도보로 이동해서 스파켓을 사우나에 넣어가지고 준비를 좀 해야겠습니다. 아유, 도저히 안되겠어. 옆구리도 그러하고요, 지금 왼쪽 무릎 안쪽에도 조금 이상이 있어. 이럴 때는 찜질이 최고입니다. 네, 기억은. 네, 시정 장소에 작은 에마 다운을 파킹 시키고요, 지하철을 타러 갑니다. 구포역 광장 6개에 올라왔죠. 낙동대로와 구포대교 램프 구간하고 구포대교 사상 하단 방면이 되겠죠. 낙동대로 구포 만덕 하명 방면이 되겠습니다. 구포역을 이용합니다. 언제나 그러하죠. 대합실을 갈았고요, 덕천 방면, 덕천에서 갈아타야죠. 자전거를 타도 거리가 얼마 아닌데 그냥 타고 싶지 않네요. 고역의 플랫폼입니다. 갑시다. 한 코스라도. 천역 하차를 했습니다. 이제 반대편 2호선 이동해가지고요, 장산행 열차를 타겠습니다. 그래가 운함해 드릴게요. 사상 선방향 2호선 장산 방면 해놨죠. 지금 2호선 장산행을 타러 가고 있죠. 덕천역 장산행 플랫폼입니다. 장산행 열차.
했습니다. 우포역 성차해가지고요, 덕천역 환승 그리고 우남역 하차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도보로 소파 캐실까지 갑니다. 여기 엘리베이터로 나와야 되겠네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은 백양대로와 맞닥뜨리죠. 자,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죠. 소파 캐실 이동합니다. 다들 너무 급해, 너무 급해. 백양대로를 트레킹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달 목욕탕을 때 빼고는요, 거의 목욕탕을 잘 안 가거든요. 뭐 아파트에 뭐 사무실 좋은데 굳이 뭐하러 가. 근데 옆구리 결려서 안 되겠어. 무릎하고. 그 바람에 이제 찜질하러 가면 찜질. 향에 한 시간 정도로 내가 있거든요. 다리 지느리죠, 결리죠. 이거 뭐 썩은 거 맞아. 내가 원인이 띠뚱띠뚱해서 그래. 그래서 이렇게 옆구리 걸리는 거야, 근육이. 갈매길. 자, 저기 소파 캐시를 해놨죠. 저희가 제일 낫습니다. 나는 일반 목욕탕에 가면요, 나는 뜨거운 물 틀어서 사서 그래서 안 갑니다. 아, 들어오자마자 물 틀고 5분도 아니고 3분도 아니고 나갑니다. 아, 그게 짜증났어요. 나같이 탕에 오래 있는 사람은요 진짜 짜증 많이 납니다. 자기네들도 3분 나놓고 나가버리고 물만 뜨겁게 놓고. 참 습성도 이상해요. 아니 다 그래. 오는 사람마다 물을 틀어. 현재 온도에도 뜨겁는데 짜다리 틀어가지고요 물을 또 넣습니다. 그냥 넣는 게 아니고요, 온 두 발 두 손을 이용해가지고 휘젓습니다. 그래 양껏 넣는가. 넘구고 나면 나가버려. 내가 참 이해가 안 가. 내가 헛웃음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반 목욕탕 안 갑니다. 아이고 짜증스러워. 이런 데 가면은 자동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틀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틀락해도 트러프도 없고요. 하주나 웃고 말자. 목욕탕 전용 남자 사우나. 남자 사우나 신발창. 소파 캐슬 찜질 한 2시간 했나요? 좋다. 훨씬 개운합니다. 그렇다고 안 아픈 건 아니지만은 개운해요. 사상구에서 북구로 넘어갑니다. 북구에서 넘어 사상구로 넘어와서 찜질하고 다시 사상에서 북구로 넘어왔습니다. 아, 이제 배도 고프고 술도 고프고 그러네요. 우남역에서 지하철을 타야죠. 여기서 탑니다. 우남역 대합실로 왔습니다.
블랙봉이 왔죠. 석천이 하차해 가지고요 다시 3호선 타고 갑니다. 우포역으로 가야 되죠. 대수행 온다. 대수행 왔죠. 일단 우포역에 하차를 했죠. 어둠이 내렸습니다. 완전히 대수행. 강서구청역 하차를 했습니다. 강서구청역 주차장이죠. 대제로 신장로. 오늘 포석정 두 판 갑니다. 아 참. 이리도 손은 좀 있더라. 한 파야 지금 가서 피했을 거야. 피했겠지 뭐. 사진만 찍었다 얘. 아, 뭐 이 차가 이름 안 넣어. 상태도 좋은데.